이소희 신승찬조에게 2연속으로 패배하며 지난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을 우승 없이 마무리했던 김소영 공룡조가 1라운드 부전승으로 여유로운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2라운드는 말레이시아와 독일팀의 승자와 붙게 됩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하길 바랍니다. 대표팀 선발전 1, 2위를 기록한 정나은 김혜정조가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 출격합니다. 상대는 여자 복식 최고의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이와나가 나가니시 조입니다. 이미 힐로 오픈 준우승으로 예열을 마친 이 조에게 오랜 국제대회 공백기 이후 다시 출발하는 정나은 김혜정조가 기분 좋은 승리로 대한민국의 여자 복식에 우위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림 선수의 마음 아픈 무릎 부상 이후 오랜 공백기를 거쳐 재회하게 된 두 선수는 이미 주니어 시절부터 성인 무대에서도 입상을 경험해본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팀워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 조합의 첫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비슷한 나이대의 유망주들인 쿠수마 프라티위조입니다. 랭킹도 상당히 낮고 국제 경험이 떨어져 다소 무난한 상대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인도네시아 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올림픽 이전부터 왼손 왼손이라는 특이하지만 한계점을 노출한 서승재 최유정조가 깨지고 김혜정 선수와의 파트너로 대한민국 혼합복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세계 6위로 올림픽 본선까지 진출한 경쟁력 있는 조합을 과감하게 깨버린 코칭 스태프의 판단. 그 과정에서 분명 김혜정 선수의 경쟁력 있는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상대는 말레이시아의 세계 45위인 첸탕지의 팩옌 웨이조입니다. 이들은 최근 열린 힐로 오픈에서 세계 7위 앨리스 스미스조를 잡아내고 이전부터 세계 2위 태국조와 인도네시아의 세계 5위조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등 랭킹에 맞지 않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조입니다. 역시 이 대결에서는 김혜정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김혜정 선수 화이팅입니다. 190cm가 넘는 신장으로 넓은 코트 커버 범위와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김영혁 선수는 동계 실업대회 혼합복식 1위를 거머쥔 실력자입니다.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약점인 순발력을 보완한 김영혁 선수는 꾸준한 활약 끝에 드디어 국제 메이저 무대에 최유정 선수의 파트너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상대는 유럽의 혼합복식 최강자 중 한 명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센 오제조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무려 500전, 혼합복식만으로 300전에 가까운 전적을 쌓은 크리스티안센 선수는 보제 선수와 함께 3년째 파트너를 해오고 있는 유럽 최고의 혼합복식 선수입니다. 김영혁, 최유정조가 모쪼록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에서의 아쉬운 탈락을 겪은 고성현, 엄혜원조가 인도네시아에도 출격합니다. 다행히도 힐로 오픈에서 보였던 부상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는지 고성현 선수도 기권하지 않았네요. 이들의 상대는 프랑스에 떠오르는 조합 세계 11위 톰지켈 델루이 조합입니다. 10대의 나이부터 서로가 4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들은 어느덧 올림픽까지 출전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올드 선수들이 배드민턴 팬들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할 수 있을까요? 화이팅입니다. 파격적으로 변화된 라인업으로 출전하는 배드민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고성현, 엄혜원 선수까지. 이들이 출전하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16일에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와의 시차는 불과 1시간. 유럽 대회의 시차에 밀려 생중계를 관전하지 못했던 팬들도 황금 시간대에 경기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표팀 선수들이 본선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을 해야 중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이 파이팅하여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 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